그 16시간씩 노동 현장에 있다 보니까 뭐 인클로저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차티스트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기본권을 보장해 줘라라는 여러 가지 노동 운동들이 일어나게 됐고 이 노동 운동의 끝에 기본권을 인간의 기본권을 찾자라는 기본권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에 현대에 와서는 개인주의가 확산이 되는데 정보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자기가 정보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정보화 지식만 부의 원천이었으니까 당연히 공장보다는 자기네 재택근무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을 테고 이 재택근무를 혼자서 하다 보니까 개인주의 성향이 많이 확산이 됐는데 조심하셔야 될건이 개인주의가 절대적으로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는 아니라는 거. 즉, 개인주의는 이타주의와 연결이 되지 이기주의랑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